일단 지금 결혼을 안 했죠. 네. 결혼을 안 했고. 근데 우리 언니가 솔직히 말해서 항상 모든 게 조심스러워. 내 성격 자체가 네. 모든 게 조심스럽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직업적인 부분에 직장적인 부분도 그렇고, 항상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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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응? 사람을 대하는 거에서, 대인관계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응? 근데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확실한 내 성격 때문에, 뭐 이게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는데, 때로는 이런 나 이런 조심성 때문에 언니가 너무 답답할 때가 많단 말이야. 안 그래요? 다른 네. 사람들 같은 경우 자기 입장에 대해서 반론도 잘하고, 뭔가 결정을 할때 탁탁 결정해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결정해버리고 이러는데,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항상 모든 것이 매사에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걱정이 많다 보니까는 뭔가 변화를 하는 것도 두려움이 많고, 새롭게 도전하는 거에서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야. 네. 안 그래요? 맞아요.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네, 빨리빨리 크게, 크게 대답해. 맞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단은 봤을 적에는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지난 것 같은데, 결혼을 두고도 언니가 남자를 두고 그다지 길게 연애를 한다든지 오랫동안 연애를 하거나 이런 게 조금 드물 수가 있어요. 다른 맞아요. 사람에 비해서. 맞아요. 잠깐 썸을 타거나 잠깐의 연애는 할수 있는데, 이긴 연애라든지 네. 뭐 애절하고 또 이제 사랑 가득하고 서로가 이제 알콩달콩한 이런 연애, 이런 연애가 좀 힘들어. 맞아요. 그지? 그래서 어느 순간 좋았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맞아요. 그리고 연애를 분명히 시작은 했는데 끝은 언젠지 모르고, 맞아요. 그죠? 서로 그냥 연락 없이, 나도 연락 없이 그냥 끝나는 거야. 단계가 없이. 맞아요. 물론 끝나는 방법도 여러 가지긴 한데, 우리 언니는 항상 매사에 그래 왔다는 거지. 네. 응? 그게 뭐든지 내가 내 스스로가 소극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애를 하게 되면은 사랑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이어야 되고, 내 감정 표현도 적극적이어야 되고, 내가 싫은 부분은 좋은 부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어필도 좀 하면서 싸움도 해야 되고 이런데,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너무 조심스러운 사람이라서 싸움도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싸움이랄 것까지 없이 그냥 내 혼자, 저 사람 이런 부분 때문에 막 자꾸 마음에 안 들었죠.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얘기도 못하고 그냥 혼자 끝내는 거야. 맞아요. 안 그래? 그냥 그 네. 사람은 뭣도 모르고 이별이 돼버리는 거고, 나 역시도 이별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조금 이제 갈구도 되고, 안 하고 싶은 건 아니야, 우리 언니는. 맞아요. 결혼을 하고는 싶어. 근데 노력이 부족해. 네, 맞아요. 이런 성격은 결혼을 하기가 힘들어. 네. 팔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해서 무조건 남자한테 막 들이대라, 이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 서로 간의 교감, 대화,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 언니가 그게 전혀 없어. 내말 틀렸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언니를 만나게 되면 재미가 없는 거야. 우리 언니는 되게 좋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굉장히 맡은 바에 주어진 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성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교감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밀당도, 어느 정도의 밀당. 밀고 당겨서 밀당이 아니라, 바라는 부분, 안 바라는 부분, 내가 끝까지 쟁취해야 되는 부분, 이겨서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내 걸로, 내 부분으로 바꿔줘야 되고, 내가 또 어느 정도, 또 포기를 하고, 그 사람한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게 있는데, 우리니까 그게 전혀 안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결혼이 내 팔자에 결혼이 안 들어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소극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대인 관계라든지 사람과의 인연 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 안 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 다녀봤자 뭐 결혼합니다, 올해도 뵙을 수가 있어요, 결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는데도 내가 항상 소극적인데 그 사람을 놓치는 격이지. 근데도 그게 확 들어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눈이 뒤집혀가지고 결혼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서른아홉, 마흔하나,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올해 마흔. 네. 서른아홉에 그런 시기가 있으라 그랬고, 마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마흔 하나에 들어있어요. 올해 마흔이잖아. 그지? 만이라며. 그러면 내년에 마흔 하나가 되죠. 그죠? 내년에는 그런 운수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작년에 서른, 올해 마흔이었으면은 작년에 서른아홉이었을 거 아니야. 작년에도 사람은 있으라 그랬어. 작년에 사람 없었어요? 스쳐 지나가고, 뭐 어떻게 좀 연인 관계가 돼보려고 했던 그런 썸이라든지 이런 거 없었어? 그냥 잠깐씩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뭐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또 언니가 조금 뭐냐면 내 마음에 조금 또 뭔가가 좀안 들었었나 봐.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놓친 격이지. 응? 그러니까 올해는 인연이 없어. 올해는 사람 만나려도 잘안 돼. 안 그래요? 기회가 잘안 주어진다고, 올해는.
내가 만나려 해도 기회가 잘 안 주어지고. 그지? 네네. 근데 내년이 되게 되면 그 기회가 주어지니까, 마음에 안 들다고만 얘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부분은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어필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서로가 조율해가면서 마음을 좀 맞춰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만 하나의 결혼수를 놓치게 된다 그러면 언니는 평생 혼자 살 거야, 아마. 근데 언니 말고도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어? 주변에요? 집안에. 집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혼한 사람은 있어요. 이혼한 사람은 있고? 네. 모르겠어. 이 집에는 결혼, 그리고 언니 형제가 어떻게 돼요? 저 동생, 남동생. 남동생, 남동생 결혼했어? 네. 이 집에는 그래, 부모님이 그러면은 부모님이 언니 결혼을 두고 고심이 많으신가 보다. 네, 그렇죠. 걱정이 제일 많은가 보다. 공부를 시켜놓고. 네, 맞아요. 어? 네. 욕심은 있어서 할 거는 다 시켜놨는데. 응? 단지 혼사가 안 되네. 맞아요. 그지? 네. 내 위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 성에 다 차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내 위치도 만들어놨고. 내 지위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학식적인 부분도. 네. 부모님 참 열심히 서브를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그지?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고, 언니도 최선을 다해서 욕심을 가지고 했고,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다 끝까지 다 했잖아. 네. 안 그래? 네. 안 할 것 같이 하면서도. 네. 할 건 다해서 공부도. 네, 맞아요. 그지? 그리고 결혼 말고는 언니 해볼 건 다 했어. 내 말 틀렸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연애 결혼 말고는 진짜. 네. 언니 공부도 뭐를 배우고 싶은 것도 뭐 취미 생활도 뭐 내 직업적인 부분도 해볼 건 다 해봤어. 네, 맞아요. 제일 문제는 결혼이야. 근데 결혼도 내년 수가 작년 수에도 있었고, 작년 수에 놓친다면 내년 수도 있어. 근데 내년 수는 작년 수보다 내년이 더 강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언니가 조금의 노력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해 만나서 내년에 결혼하는 건가요? 그것도 괜찮아요. 올 하반기, 지금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 접어들었죠. 그죠? 올 하반기인데, 올해서 내년 넘어가는 시기에 음력으로, 양력으로 12월달, 1월달, 요 시기 때, 그 시기 때도 나쁘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언니야, 언니가 지금 내 위치적으로 봤을 때 뭔가가 사람을 두고 직장이라든지 직업이 나쁘지 않아. 직장이나 직업이 나쁘지 않은데 인간의 갈등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사람과의. 맞아요. 대립. 맞아요. 드러나는 대립은 아니야. 맞아요. 막 서로가 의견 마찰 있고. 맞아, 이런 대립이. 맞아. 아니야. 언니는. 네. 그걸 못해. 네. 못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내 혼자 소갈이지. 그게 되게 많아. 혼자서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맞아요. 아, 저 사람 일처리 못하는 것 때문에 내까지 여파를 받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언니 직장이 그렇게 나쁜 직장이 아니야. 뭔가 확실한 직장이거든요. 네. 직업을 가지더라도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의사, 뭐 한의사, 간호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료계통에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 공직에 있으면 더 좋고. 지금 무슨 일을 해요? 지금 애들 가르쳐요. 애들 가르쳐요. 나라 공직에 있는 거네.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나라 공직에 있으면 더 좋고, 의료계통에 있으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언니가 언니 위치가 나쁘지는 않고 불안정한 건 아닌데 사람 때문에 마찰이야. 근데 그 사람은 내년이 되게 되면 뭔가 이동 변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직장 내에서 위치가 변동이 되든, 부서가 변동이 되든, 그렇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회사 직장 자체가 움직여지는 변동이 되든, 어떤 변동수가 분명히 있어서 언니와의 인연, 직접적인 인연은 조금 멀어지게 될 확률이 많아.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네. 예를 들면 쉽게 설명을, 내가 바로 옆에. 네. 있는 자리고. 네. 나와 직접적인 업무적인 연관성이 딱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관계라면. 네. 그게 한 발 멀리 들어선단 말이야. 멀리 늘어난단 말이야. 오케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짐작하고 그냥 그거는 이제 그냥 한 템포 잠깐 참고 있으면 끝날 일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네. 오케이? 아시겠어요? 네. 네. 그 외에 또 궁금한 건? 사업은 좀 있는지. 사업은요? 네. 없어요. 사업은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예 평생 없는 게 아니라.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언니가 뭐 지금 현재 가르치는 게 그 혹시나 뭐 미술 계통이나 아니면 언어 계통이에요? 언어 쪽. 언어 계통이에요? 아직은 없고요. 5년 뒤, 향후 5년 뒤. 네. 그쯤. 그러니까 지금은 이대로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대로 가시면서. 네. 조금 일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또 궁금한 거. 뭐 자식은 자식 운이나 이런 거는. 자식 운은 딱 하나 있어요. 애기 한 명. 응, 있어요. 알겠죠? 네. 됐어? 크게 조심해야 될 거는. 크게 조심해야 될건 없어요. 뭐 올 한 해 다 지났고 네. 내년에 신수 보러든가. 아, 네. 그러니까 네. 올해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기를 보면 가까운 근래에 뭐가 악한 일이 생긴다거나 큰 변화 수가 있다거나 이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내가 그랬지 별로 봐줄 게 없다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큰 우환이 있다거나 큰 사연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서 왜 그런 사연을 겪게 됐는지 네. 왜 이런 우환이 겪게 됐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드리는데 언니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부모 밑에서 지극 정말 사랑을 받으셨고 서부를 잘 받으셨고 그렇잖아요. 해물도 먹으라 그랬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셨기 때문에 부족함 거짓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대로 여기서 뭔가 정말 큰 사연이 있는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그렇게 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